네이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즘은 전화나 문자 그리고 SNS가 있어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 소통을 위해 기다림의 미약이 필요하던 수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편지 쓰기인데요. 편지를 쓸까 말까 하던 망설임과 편지를 막상 쓰면 어떤 문장을 써야 할지 많은 고민도 되고 혹시라도 받는 이가 글씨체를 못 알아볼까봐 또박또박 최대한 바르게 쓰려던 그런 노력들을 쏟아내는 게 얼마 전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점점 사라져서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아쉽기도 합니다. 메이트 여러분들의 마지막 편지 쓰기는 언제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았던 편지는 무엇이었나요? 오늘은 소울메이트에서 편지에 관련된 추억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어도 괜찮답니다. 이미 소울메이트에서 메이트 분들끼리 채팅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같이 편지에 관련된 추억이나 일화를 공유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소울메이트 시작할게요. 오늘의 오프닝 멘트는 4월의 깜빠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한 주의 시작을 잘 보내셨나요? 군대에서 많이 썼었다요. 하이, 스리자나니. 마지막 편지는 군대 시절. 다 군대 시절이네요. 편지 안 쓴 지 완전 오래된 것 같네요. 한 20년 전쯤. 손편지라 안 쓴 지 꽤나 오래된 듯. 안녕 도연아, 베파. 안녕하세요, 창준님. 아, 보쌈이라 방송 끝나면 삼겹살 사러 가야겠다. 헐, 나 오늘 저녁에 보쌈 먹으려 했는데 언니랑 통했어. 오늘은 보쌈 먹는 날인가 보네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어떤 좋은 소식이요? 베파, 어제 어머니 아버지 생일 선물과 함께 편지 동봉해 드렸어요. 오, 딱 어제 쓰셨군요. 침대에 누워서 솔매 듣고 있다요. 어제 엔딩 멘트 당첨되셨는데. 저도 군대에서 소울 누나에게 편지를 썼어요. 몇 년도였죠? 헬로우 밥선, 제네사.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이틀 동안 본방을 못 들었는데 오늘은 들을 수 있네요. 이틀 동안, 아, 주말이라서. 뭐 하셨어요? 바쁘셨나? 저는 친구들끼리 편지 자주 주고받아서 익숙한 것 같아요. 아, 요즘도요? 짱이다. 전 친구들 생일 때 편지 주고받아요. 하이, 타일리너스. 저 어제 가족이랑 오리로스 구이 먹었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베파 일찍 퇴근하고 걷고 있어요. 운동 삼아 걸으시는 건가요? 좋아하는 가수분이 7년 만에 앨범 활동해요? 어, 누구신데요? 오늘 썸네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음을 표현하기엔 손편지가 딱인 것 같아요. 맞아, 요즘은 많이 쓰는 횟수가 줄었죠, 손편지를. 종이에 사각사각 들리는 소리가 좋은데 요즘은 문자나 카톡으로 대부분 안부를 전하는 것 같고. 맞아요. 퇴근 축하합니다. 언니 오늘 학교 가서 OT만 하고 왔어요. 아,
드디어 개강을 하셨군요. 어땠어요? Hi, Swan. I'm good. How are you? "언니, 저 다다음 주 수요일에 장기자랑 춤 촬영이요. 응원해주세요." 와, 어떤 춤 추세요? 어떤 노래로? 예전엔 크리스마스 카드도 많이 썼는데 아쉽네요. 맞아. 그 입체 카드 사가지고. Hi, Canada. Hi, 파누간티. 뭔가 전화는 아무 때나 걸면 폐가 되지 않을까 고민되는데 편지는 언제 전해도 좋은 것 같아요. 참 편지라는 게 신기하다. 그러고 보면 누가 처음에 썼을까 그 편지라는 걸. 오리구이 먹을 때 아이스크림이랑 철권 같은 격투 게임기도 했어요. 우와, 오리구이 집에 그게 있었나요? 아이스크림 있는 식당은 많이 봤는데. Have a good day, Ahu. You too. 헬로, 다하미, I know 스리랑카. 하이, 나다. 크리스마스 실 학교에서 단체 구매해서 붙이곤 했었죠. 아, 크리스마스 실 생각난다. 그 학교에서 막 사고 그랬는데? 안녕, 아연아. 손편지가 확실히 감성이 다름. 그렇죠. 아이들 오락시설 있는 곳에 게임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게임기 있는 식당도 있구나. 아이스크림은 진짜 많이 봤는데. 안녕하세요, 완님. 반갑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였나 크리스마스 씰로 뭔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 학교에서 사라고 했었는데. 크리스마스 씰 학교에서 팔았었지요. I'm very happy to hear your voice. I'm too. 님들과 항상 참네. You are my queen. I really love you, cute 언니. Thank you. 주말에 결혼식 가서 못 들었네요. 누가 결혼하셨나요? Love you from Indonesia, lovely. Wow, thank you. 산타는 잇곰. 와, 맞아요. 매년 실 모았었는데. 오늘 개강해서 그런지 솔매 전에 침대에서 잠깐 졸았어요. 피곤하셨나 보다. 우표도 안 붙인 지 꽤 된 것 같네요. 우표 요즘 어떻게 생겼죠? 우표의 생김새가 바뀌었나? 네, 주말엔 귀찮아서 안 걷게 돼서 오늘은 좀 길게 걸을 거예요. 산책로를 걷고 계신가요? 물들어
Hi, Sarah. Surmi 들으려고 정신 차리고 일어났어요. 잘하셨네요. 소울님, 안녕하세요. 힐링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민님. 대파. Had your lunch? Yes, I had. Hi, pretty. 감아도 난 너만 보이고. 졸렸는데 솔미 들어야 해서 참았어요. 다들 이 시간대가 좀 졸리는 시간대인가 보군요, 평일에는. 저도 인사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하트마님. 도쿄의 주말은 더웠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진짜 막 너무 덥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미고 218에 들었어요. 와, 짱이다. 헬라 러시아. 날씨가 풀렸는지 오후쯤 지나면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공기도 많이 하고, 언니 공기 잘해요? 저는 공기 잘했었어요. 지금은 안한지꽤 됐지만, 그때는 잘했었어요. 개강한 학생들은 간만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할 것 같네요. Hi, 해넨. 저도 여름에는 더워서 밤에 산책하다가 오늘은 솔미 시간 맞춰서 산책 나왔어요. 맞아, 요즘은 그래도 산책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딱 지금 시간대면 약간 선선하니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공기 정말 하나도 못해요. 그래도 다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공기 대신 다른 걸 잘하실 거예요. What time is it for you? It's 5:45 PM. 알고 싶어 모든 게 너니까. 걸어서 이동하는 걸 좋아해서 이대에서 광화문까지 가보려고요. 이대에서 광화문? 아, 그래도 이대에서 광화문까지면 그렇게 안먼것 같아요. 저도 한 공기 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랑 같은 편 하고 싶어 했죠. 소울님, 저요 며칠 공부랑 운동하느라 소울메이트로 힐링을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운동이요? 하이, 바이시나비. 소싯적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공기. 맞아, 어렸을 때 다들 해봤을 것 같아. 공기랑 땅 따먹기.
곤방와 하지무상 겐키 데스까? 하이 안나. 소울 언니 오랜만이에요. 안녕 키유야, 잘 지냈지? 이 시간에 나오니까 고등학생들이 많이 퇴근하네요. 교복 부럽다. 맞아, 그런 거 보면 학창시절이 생각나죠. 땅 따먹기는 안 했어요? 저는 땅 따먹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땅 따먹기랑 공기 땅 따먹기. 제가 어렸을 때 필수코스죠. 아, 제기? 제기는 저는 많이 안 했어요. 공기 어려우면 달팽이 하자고도 했었는데 언니 달팽이 아시려나? 아니요, 달팽이는 뭐죠? 오늘은 학교를 갔다 와서 조금 늦어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고 야구도 했는데 소울메이트 들으려고 하면 졸려서 못 들었답니다. 진짜 땅 치며 후회. 활동적인 걸 많이 하셔서 피곤하셨나 보다. 달팽이 뭐지? 그러게요. 저도 달팽이는 처음 들어봤어요. 달팽이는 양손을 모아서 두 손가락으로 하나씩 공기를 짚는 거예요? 집어서 어떻게 해요? 일이 바빴어요. 소울메이트 너무 참여하고 싶었어요. 진짜 반갑다. 오랜만에 봐서. 아미고 너무 좋아요. 고마워. 오징어 놀이는 아는데 달팽이 놀이는 모르겠음. 오징어 놀이는 또 뭐죠? 소울이 랩 좋아. 기회는 없어. 안녕 알리파. 하이 다하미. 놀이터에서 하던 놀이 기억나세요? 저희는 탈출, 허수아비, 경찰과 도둑 같은 거. 저도 탈출놀이랑 탈출놀이 진짜 많이 했고 경찰과 도둑도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는데 사과나무 그리고 올라가는 거. 언니 오늘도 목소리 내 너무 예쁘네요. 고마워 유카야. 달팽이는 아는데 오징어는 모르겠다. 저는 둘 다 몰라요. 학교에 철봉 있으면 허수아비 게임도 많이 했죠. 오징어 얘기하지 말라냥. 오징어 먹고 싶다냥. 아, 오징어 계속 얘기하니까 오징어 먹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부터 오징어 이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리팬님, 오복하면 그게 떠오르죠? 오징어 볶음 먹고 싶어요? 오징어 크크크. 나는 아미고 노래에서 소울 언니 랩을 좋아합니다. 고마워 아리파 알리파. 오징어 볶음 먹고 싶으신 건가요? 오징어는 볶음이 최고다요. 그 볶음을 먹고 싶다는 거죠? 깡통차기도 재밌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오징어다냥. 하이 아유씨. 오징어는 거울 보면 있던데? 오징어는 파스타 만들어 먹어도 맛있는데, 뭔가 오징어 먹물 파스타 이런 건가? 요새 놀이터에는 철봉, 정글짐 같은 거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럼 요새 놀이터엔 뭐가 있죠? 나는 오징어보다 낙지 볶음이 더 맛있다요? 거울 속 오징어는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하이 페니 띠아모 올라 반시. 당신의 목소리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언니 방금 친구 생일 편지 썼는데 쓰고 보니까 정말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럴 때 있지. 그래서 편지지 여러 장 썼던 적도 있어. 나마스테. 퇴근 5분 전이다냥.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너무 좋당. 오삼 불고기 맛있어요. 'Ever play the kite? No, I haven't. 편지는 그 자체의 의미가 크죠. 내용은 좀 뒤죽박죽이어도 괜찮습니다.
맞아, 뭔가 누군가 날 생각해서 그렇게 써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아유보완 하이. I love you from Lina. Hello, Lina. 파키스탄, thank you. 누워서 설매 듣는데 눈꺼풀이 갑자기 무겁다요. 펜토리님도 오늘 개강하셨나요? Hi Tom. 지금 자면 안 되는데. 맞아, 이따 푹 자려면. 소울님은 학창시절에 혹시 펜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펜팔은 안 해봤어요. 러브 프롬 인디아. Thank you, Karthika. Me too. 러블리즈 투게더. 오늘 2시간밖에 못 자서 너무 졸리네요. 왜 2시간밖에 안 자셨어요? 일화를 들었다? 일화요? 갑자기 왜요? 아니면 정주행 중이신가요? 언니 목소리를 들으면서 숙제하겠습니다. 좋아요. 잘 될 거예요. 그럼 숙제가. Have you eaten? Yes, I have. 있어가지고 지금 지하철에서 졸음 참으며 듣고 있습니다. 집 가는 길이신가요? 콩말 헬로우. 정주행 하시려나 보다요. 어째 급 한국어가 더 적게 보이는 느낌. 언제나 글로벌한 솔메예요. 진짜 요즘 해외 리너스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하이 후루니엠. 곧 160화라 정주행하려면 점점점이야. 근데 이제 막 입덕하신 분들이라면 들을 거 많아서 좋겠다. 하이 인도네시아.
네, 집 가고 있어요. 마르키타. 괜찮습니다. 10일만 밤새시면 정주행 가능합니다. 아, 160화까지 다 들으려면 10일만 밤새면 되나? 날 안 세면 20일인가요? 저도 마저 들어야 되는데 많아서 여유 있게 듣는 편이다요. 글로벌한 솔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배파 퇴근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네요. 헬로 나스. 하이 킴. 하이 누브. 나마스테 인디아. 저는 어제 그제 못 들은 거 듣고 있었어요. 솔미의 생방 전까지 들으면 되겠다. 하이 트레스. 헬로 샤힌. 하이 엘제이. 베파소라, 저 오늘 일찍 퇴근해서 누나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진짜 전 세계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네요. 진짜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모이셨어요. 어쩐지 최근 들어서 처음 보는 닉네임 많아진 건 제 기분 탓은 아니죠? 근데 최근에는 많아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닉네임도 꽤 있으시고 헤어리너스도 많아지시고. 마을코카요. 곰방와 야스상. 닭다리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일찍 시작한 것도 아닌데 외국 메이트들이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탄주비요, 오메데또. 배파 일하는 중에 너무 졸려서 힘들었는데 솔미 들으며 겨우 정신줄 붙잡고 있다요. 아직 안 끝나셨나요? 그리고 러블리너스 안 달린 분들도 많아진 듯.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다다다다다.
언니, 저 방금 룸메한테 선물 받았어요. 우와, 무슨 선물이요? 해외 메이트들도 솔메 시간이 기다려지겠죠. 외국 메이트들이 듣는 솔메는 새벽 감성이겠죠? 그럴 것 같네요. 외국 리너스들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번역이 있어도 이해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건데. 맞아.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네요. 좋아서 들으시는 거겠죠? 하이. 아쿠신타 칼리안 다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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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견과 한 박스 받았어요. 견과류 좋아해서 위시리스트 넣어뒀는데 방금 받았어요. 우와, 생일이세요? 번역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듯 하다요. 맞아요. 진짜 자막이 있어서 진짜 해외분들도 보기 편한 것 같아요. 퇴근 축하합니다. 하이 브리트니. 조금 더 깊이 근데 선명히 It's my birthday today. Wow, happy birthday, Tres. 생일은 아닌데 생일 때 못 받았다니까 바로 선물해 줬어요. 우와,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롱 타임 노 씨, 라이브. 안녕하세요, 재면님. 언니, 사회 발표할 거 PPT 만들면서 솔메 듣고 있어요. 우와, 잘 만들고 계신가요? 하이, 웽웽. 넨 같은 과 친구예요. 오늘 진짜 외국분들 많네요. 그러게요. 오늘 무슨 날인가? 해피 버스데이 출칸. 하이 탄하. 소리 누나, 저 처음으로 썸네일 만들었어요. 우와, 올리셨나요?
안녕 재현아. 해도 그 또한 사랑이겠죠. Today is not a special day, but it's Monday. Wow. But there are many global loveliness in here. 술에 담아서 돌려 말고 언니 깻잎장아찌 좋아하시나요? 네, 맛있죠. 깻잎장아찌 밥 반찬으로 딱이잖아요. 하이 니아. 솔 누나, 계절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이 달라지나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름에는 오이냉국이 진짜 맛있고, 좀 추워지면 따뜻한 게 맛있고 그렇더라고요. 'Cause we love soul 언니. Wow. Thank you. 그동안 잘한 걸까? Do you like climbing? Sometimes. Hi, 카비타. 이거 번역인 것 같은데, 어머, 가끔 감미로운 건 보너스인가요? 네, 보너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러블리너스에게 당신과 모든 멤버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주세요. 인도네시아처럼. 우왕, 감동입니다. 오이냉국 솔매에서 오랜만에 듣네요. 오늘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맞아요. 전 국만큼은 여름에도 뜨겁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 쪄죽들라고 해야 하나? 아, 진짜요? 나 통닭 먹었어. 축하해줘? 축하할 일인진 모르겠지만 축하합니다. 하이 스트롱걸스. 여름에 오이냉국 먹을 때마다 솔매 생각이 났어요. 저도 올 여름에 진짜 많이 먹었네요. 헬로 위아. 저 오이요리 좋아하는데 대장님이 좋아하신다니 더 좋아졌어요. 저도, 네, 오이 좋아해요. 'Can you wish me luck since I'm on exam week?' Of course. Have a good luck, Emma. Hi, 산지다. 통닭 먹은 거 축하 축하. 아, 웃겼다, 통닭. 통닭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네요, 통닭 드신 거. I am from Marzeri. Nice to meet you, 살레마. 아, 통닭 먹은 거 축하해 줘야지. 오늘 통닭 드실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요. 통닭 드신 거 무지무지 축하드려요. 사람 I'm back. Welcome, Catherine. Hi, Margaret. 통닭은 만나줘.
배고픈데 통닭 드신 거 부럽다. 주말에 세 마리 먹었지만. 세 마리요? 달이 뜬 밤, 막이 오르면 네 곁으로. 설마 외국어도 배틀그라운드 1등이 치킨이고 그런 걸까요? 혹시나. 아, 그런 건가? 진짜 통닭을 먹은 게 아니라? 월요일이네요. 소울메이트 듣고 이번 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닭하니까 찜닭이 엄청 먹고 싶어지네요. 저번에 찜닭 4일 연속 드셨던 분 있으시던데 여전히 찜닭을 드시고 계신 건 아니겠지? 'Have you ever been to Indonesia? Many loveliness in Indonesia. One time. 월요일 베이비 소울 누나 힐링 되는 하루예요. 오,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군요. 산책 끝나고 왔다. 산책 잘 하셨나요? 하이 비야. 4일 연속 닭, 속 괜찮으시려나? 닭을 좋아하시나봐요. I usually eat the same food for 2 weeks. What kind of food? 나마스테 로즈. 인디안, of course. 닭 요리는 어떻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 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엄청 많죠. 와, 닭은 진리죠. 맞아, 닭은 거의 대부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뇨리는 언제 먹어도 맛나죠. 알제리아? Of course. I ordered Korean food today. What food? 분명 외국 러블리너스 커뮤니티의 소울메이트 소문이라도 퍼진 걸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나? 더 헬로 아부베칼. 튀겨도 삶아도 구워도 맛있는 닭. 맞아 맞아. 퇴근이다 소울아 안녕. 수고하셨네요. 헬로 디시타. 하이 메레스.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끓여 먹고, 이리저리 먹을 방법도 많은 닭 요리. 맞아, 굉장히 많죠. 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닭은 심지어 달걀마저 맛있어, 유유. 진짜, 알까지. 이렇게 고정된 시간에 꾸준히 하는 브이앱은 솔메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왜 점점 영어가 많아지는 것 같지? 다들 아는 사이신가? 달걀 후라이나 계란말이 등등. 맞아, 심지어 계란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I can't go to sleep. Why? 서늘은 감기처럼. 오늘 점에 추는 보쌈인데 닭 이야기가. 하이 인디아. 배파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뱀몽 언니, 이뻐요님. 나는 점점 잊을 텐데. 이제 베이비 소울에서 글로벌 소울로 이름을 바꿀까요? 닭은 정말 다 퍼주네요, 유유. 아낌없이 주는 닭. 지방은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놀래서 베란다 문 닫았네요. 아, 진짜요? 서울은 비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저녁으로 순댓국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우와,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뱀몽 언니 이뻐요. 아이디 귀엽다요. 떠오른 내 기억에 또 미소 짓기. How is the weather there? It's a little cloudy. 이제 글로벌하게 성장한 어덜트 소울이 된 건가요? 느낄 수 있어. 뒤척임까지도.
밤새 열린 레이더 영상 보니 서해안 남부 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네요. 감사합니다. 보쌈 대신 국물 있는 보쌈인 순댓국을 먹네요. 어덜트 소울 순천 생각난다. 맞아, 어덜트 소울은 이미 제 2의 캐릭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쓸 수 없어요. 다른 지금 순천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에. 브이앱 들으면서 TV 틀었는데 꽃보다 남자 하고 있어요. 지금 TV에서요? 몇 년 전 드라마를 하는군요. 한강변은 노을이 멋집니다. 그쵸? 예쁜 노을 지는 걸 볼 수 있죠. 기포에서 이 노래 들었을 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게 약간 위로하는 곡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 당시엔 재밌게 봤는데 지금 보라 하면 못 볼 것 같아요. 거의 11년 전 드라마 아닌가요? 이 노래 너무 좋아. 언젠가 오프콘 하게 되면 이 노래 밴드 버전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진짜 그럼 엄청 좋겠다. 디포레스트는 진짜 현장에 있었으면 저도 눈물 흘렸을 듯. 와, 밴드 버전이면 나 울어요. 진짜 울어요. 뭐 해외 리너스도 AI의 존재를 아셔. 노래가 AI가 튼다는 걸. 노래를 땡스 AI 이러셔. 대파.
오랜만이네 이 노래. 헬로 세발, how are you? please. My name is Baby Soul and my real name is 이수정. 1월 5일은 내 생일이야.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휴르니엔. 방글라데시에 인사할 수 있나요? Hello, 방글라데시. 아스트리드, Hello. 이러다 지구상의 모든 언어 마스터하실 듯요. 그러면 좋죠. 딜리셔스? 하랄이 뭐지? 하이 스테페니. 하이 브리지. 안녕하세요 예니님. 할랄푸드가 뭐죠? 기대해도 좋아 뻔한. 아, 헬로 브랜트. 첫사랑의 사랑의 사랑의 feeling. 우린 종을 주러 왔지. 빈방분. 오늘은 일이 많아서 사장님하고 듣고만 있다. 이제야 들어왔다냥. 안녕하세요. 하이 닐람. 붉은 놀이처럼. 빈방분. 하이 구옌. 러블리너스 코리아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해외 리너스가 한국 리너스 너무 친절하대요. 하이 부하요. 다시 들어도 종을 주러 왔지네요. 그쵸?
이제는 우린 종을 주러 왔지라고 들려요. 나 본 가사를 알아도 저렇게 들려. 오랜만에 애호박찌개 친구들이랑 먹는데 여전히 맛있네요. 우와, 자주 가던 식당이 있는 건가요? 며칠 다 친절한 건 다 소울님 덕분이요. 이렇게 해외 리너스하고 한국 리너스가 친해지시면 되겠다, 여기서. 인플레이트 No, I haven't. 예전엔 나 나를 걱정하기만 바빴죠. 하이 네하. 이상해요. 지만 느낌이 좀 바뀌었죠. 한걸요. 웃어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시큼하게 Linus is so friendly to us and I appreciate it. Wow. Global Linus is too. 안녕하세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랑. 안녕하세요. 탄하님. 기숙사 살면서 알게 된 식당인데 여기 찌개들이 진짜 맛있어요. 와, 나중에는 추억의 장소가 되겠네요. Time in Korea is 6:30 p.m. Hi, Kurdistan. Hi, Karthika.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하이 해피. 'Your voice is so soft. Thank you.' 아추 춤 몇 번 추셨을지 궁금합니다. 몇천 번 추셨으려나? 몇천 번 췄으려나? 몇천 번까진 아닐 것 같아요. 아, 연습한 것까지 포함하면 모르겠다.
벌써 6시 40분. 오늘 그래도 외국 분들 만나고 재밌었어요. 앞으로 더 글로벌한 소울메이트가 되도록 합시다. Hi, Bless. 미소랜. 오늘 외국인 분들이 엄청 많이 와서 놀란 하루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무슨 특별한 날인가? 시간이 왜 이리 빨라. 아추 가사 너무 설레고 달달하고 좋아. 진짜 소녀 삼부작. Your voice sounds so sweet. It melts my heart. Wow, thank you, Mia. So kind. 거기 같은 하나. 러블리즈 안무는 선이 참 예쁘죠. 그래서 동작은 따라해도 그 느낌을 내는 건 정말 어려움. 맞아, 그렇긴 해요. 맞아요, 선 살리는 게 정말 힘들다고. 많이들 쳐보셨군요, 여러분. 집에 치킨 박스 있어서 아싸 솔미 끝나면 먹어야지 하면서 열었는데 다 먹은 뼈만 있네요. 누가 드신 거죠? 가족분이 드셨나? 다들 국적을 말해보자. Let's say the name of your country. 맞아, 어느 나라들이 지금 모여있는지. 마치겠지 이른 것 같아. 흘리는 나이처럼. 일단 방글라데시, 코리아, 인도네시아. 지금 세 곳이 있고요. 하이 제리. 또 헤매다. 다 먹은 뼈밖에 없다니 그건 아니라고 봐. 내 맘에 내 밤에 네가 찾으러 뜻이 들어. 타이완. 내 맘에 네가 찾으러 뜻이 들어. 데이 I don't want today's broadcast to end. Why? Hi, Ed. Hi, Ed. Edif. 형이 먹었대요. 더 가고 분해줘 순간이 같아. 싱가포르, hello. 언니, 저 오늘 재료 준비조 나왔는데 이번 학기도 양식 준비조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우와, 요리하세요? 주저앉듯 쓰러져 다쳐버렸네. 타이완은 음식이 맛있어서 혼자서 여행 가면 안 돼요. 먹고 싶은 걸 다 못 먹어서. 타이완에서 제일 맛있게 드신 음식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오늘 정말 헤리너스 분들 많으시다, 진짜. Love from Australia. 지금 6군데가 됐어요.
Your voice is so beautiful. Thank you, Char. 전 지금 감자탕 먹고 있어요. 어, Love from Nepal. Hello. 지금 7군데. 전세계 다 나오겠네요. 네, 호텔 조리제빵과 재학 중이에요. 우와, 그러시구나. 여기에서 전 세계의 러블리너스와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저도 좋네요. 여기서 우리 만날 수 있으니까. 타이완에서 우육면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야시장에서 주전부리 사 먹던 것도 재밌었고요. 저도 야시장 가봤어요. 대만에서 콘서트 했었을 때 야시장 가봤어요. 오, 해외 팬분들 많으시다. 아, 곱창국수. 타이완 곱창국수는 꼭 먹어봐야 돼요. 우와, 곱창이 들어간 국수? 처음 들어봤다. 좋아. 언제는 말하겠지, 언제는 해. Hi from Chile. 오, 칠레도 나오셨습니다. 와, 모두 시간이 다를 텐데 몇 시일까? 진짜 다들 몇 시예요? 진짜 좋다. 너무 신나. 맞아, 이 노래 진짜 신나요. Love from Malaysia. 말레이시아 분도 오셨고요. It's 5:50 PM in Singapore. Oh, do you have dinner? 러브 프롬 스리랑카. 스리랑카도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센 곳은 10곳에서 모여 계시고요. 와우, 칠레는 거의 모닝메이트? 내일은 무슨 말을 할까? 오늘 너의 그 표정. 정말 글로벌하다. In Chile, it's 5:51 AM. What are you doing now? You woke up very early. Oh, love from Peru. 페루분까지 오셨습니다. 지금 11곳에서 러블리너스가 오셨어요. 인 방글라데시 it's 4:07 PM. 전세계 러블리너스 대환영한다냥. 어서들 오시라냥. 어쩌자고.
pasty is really a good choice. What do you eat? Hi, Arif. I'm from Malaysia, me. Nice to meet you. In Taiwan, it's 5:53 p.m. now. Hi, Mimi. Mimeina. Solvot의 Soulmate가 Paradise라는 걸 알고 노래도 Paradise가 나오네요. 펜트하우스 다 보셨나요? 저 지금 펜트하우스 9화 보고 있어요. 전 세계와 소통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방금 소울님 영어 멘트 하는데 라라랜드 OST 시작 부분이랑 음정이 똑같이 겹쳐서 신기했어요. 아 그래요? 언니 밥 다 먹고 왔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안녕하세요 성엽님. I have an exam today and I'm very nervous. You can do it, Suki. Recommend menu for dinner, only meat. Hi, Kurdistan. 배파 매하 과제하다가 너무 늦게 왔네요. 안녕하세요. 과제 잘 하셨나요? 3:40 p.m. in Nepal. 그 음정을 알아맞추는 분도 대단? 그러게요. 그거 아시는 게 더 대단한데? 시즌3까지 25회 정도 남았네요. 그럼 금방 보겠다. 생각보다 빨리 보겠네. 아직 다 마치진 못했고 진행 중이에요. 쉬었다가 하려고요. 맞아, 쉬었다 하면 더 잘 되죠. 저희는 이 노래를 듣고 두 곡? 두세 곡 더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새벽 시간이신 나라분도 계시겠지?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막국 타임이 왔네요. 저 오늘 너무 늦게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으아, 시간이 너무 빨라. 말레이시아는 지금 오후 5시 58분입니다. 역시 너무 늦게 왔어. 오늘 솔미는 다시 듣기로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겠네요. 좋습니다. 저희는 이 곡을 들으면 다음 곡이 막곡이겠네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곡을 듣고 다음 솔메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Time flies so fast, right? 'I don't want soulmate to end. Wow. We can meet tomorrow. 솔메는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고 시간 순삭인 게 매력이에요. 그렇죠. 솔메 복습은 기본이다냐. 진짜 근데 벌써 막곡 시간이 왔네? 벌써 막곡이다니, 이건 아니라고 봐. 하이, 샨드라. 코리안 and it's quite difficult. You can do it, Sarai. 그럴 거라고. 마음을 달래도 미안한 뿐. 소울의상 마이니치 소울메. 아리가또 오츠카레사마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야스상. 과연 어떤 곡이 막곡으로 나올 것인지. 잠시 후 막곡이 공개됩니다. 우츠카레 이제 저도 외울 듯. 오늘도 재밌었어요. 하이 이란. 뱁솔님 덕분에 또 힘차게 한 주 시작합니다. 다들 화이팅 하세요. 오늘의 막곡은 절대 비밀입니다. 오늘의 엔딩 멘트는 누가 당첨되셨을지. 엔딩 멘트를 전에 읽고 오늘의 소울메이트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울메이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매일 비슷한 하루의 반복 속에서 날씨조차 변하지 않으면 계속 맑음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는 일기장을 그만 쓸까 생각하며 연필을 내려둔 적이 있어요. 그런 하루 끝자락에 어느새 소울메이트로 웃음 짓게 되고 매일매일 소울메이트가 있다는 걸 감사히 여길 때마다 갑자기 일기를 쓰고 싶어져요. 나 지금 행복해라고 흔적을 남기고 싶어지거든요. 우리 내일도 소울메이트의 흔적을 남기러 옵시다. 그럼 다음 소울메이트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의 엔딩 멘트는 모든 게 너니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곡을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덕분에 사회 PPT 빨리 만들었어요. 우와, 다 만드셨나요? 대빠 재밌었습니다. 내일 봬요. 모두들 새로운 한 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오늘도 브이에 고마웠습니다. 풀로 듣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행복한 휴가였다. 오늘도 즐거운 퇴근길이었습니다. 감사해요. 모두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소울메이트도 고마워요. 내일 만나요. 뱃빵. 8월의 마지막 소울메이트에서 만나요. 맞아, 내일 8월 말일이죠. 모두 내일 봅시다, 여러분.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제 오늘도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덕분에 오늘도 웃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소울메이트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감사해요, 언니. 내일 만나요. 너도 수민아. 안녕. 월급날 소울메이트에서 뵙겠습니다. 기분 좋게 오시겠네요. 전 그럼 정말 갑니다. 안녕. 바이, 굿데이.